together and get down. Forget the radio. I got my gramophone. So bring your mouth. 안녕하세요. 알맹이 실용음악 학원 출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보컬 전공 김도경입니다. 제가 진짜 리드미컬한 곡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선생님이 리듬 타는 방법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고 곡 자체가 그렇게 고음이 있는 곡이 아니었어서 표정이나 제스처 등등을 더 보여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많이 보고 듣고 이런 것 쪽으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연습은 하루에 한 3시간?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막 가창력이 있는 곡을 들고 갔던 것도 아니고 노래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교수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사실 입시가 처음이었고 그냥 노련미는 사실 없었지만 패기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계속 부르고 계속 입시 생각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일단 자기가 좀 편안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래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께서 노래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되게 음악적인 가치관도 되게 많이 심어주시고 제가 항상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잘할 수 있다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셨던 게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반 사람들끼리 모의고사 봤을 때는 사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막 경각심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었는데 전체 반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뭐 새로운 사람들의 노래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극도 많이 됐었고 일단 입시를 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입시할 때 그렇게 크게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. 공연에 대한 큰 경험이 없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되게 공연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장르를 많이 일단 해봤거든요. 사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는데 점점 해보다 보니까 관객들이랑 호응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학교 와서 처음 곡도 써보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생각해본 게 제가 곡을 쓰면서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험이 계속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못 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